안녕하세요. 제철 건강입니다. 겨울 배추는 1년 중 가장 신선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배추에는 영양소가 풍부해서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채소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배추의 놀라운 효능 3가지와 신선하게 보관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배추의 효능 첫 번째,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배추에는 항산화제인 비타민C가 풍부해서 겨울철 추위와 건조로 약해진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루에 배추잎 4장을 먹으면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어요. 또한 배추의 녹색 잎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호흡기 건강을 지켜줍니다. 배추의 효능 두 번째,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배추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노화로 인한 뼈 손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추의 칼륨과 비타민 K는 뼈 조직을 강화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추의 효능 세 번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배추는 100g당 14kcal로 열량이 낮고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좋은 식품입니다. 배추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배추를 보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워서 보관하기입니다. 배추가 자라는 모양처럼 밑동이 아래로 가도록 세워서 보관하면 신선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먼저 배추의 겉잎을 제거하지 않고 신문지로 감싸 비닐봉지에 넣은 후 종이상자에 담아 그늘진 베란다에 보관해주세요. 이때 신문지 위에 물을 살짝 뿌려주면 수분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배추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감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한 후 비닐봉지에 하나씩 담아 냉장고에 세워두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통배추를 구입하면 겉껍질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겉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잘 말려서 우거지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배추를 말리면 칼슘 함량이 20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거지의 거친 식감 때문에 잘 못 드신다면 우거지를 삶을 때 소금을 넣어주세요. 섬유질이 연해져서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오늘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면 배추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 뼈 건강 개선, 다이어트입니다. 배추 보관법은 수분을 유지하도록 신문지로 감싸 비닐에 넣은 후 꼭 세워서 보관한다입니다. 오늘 알게 되신 방법으로 배추를 신선하게 보관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제철 건강은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제철 건강과 함께 건강하세요.